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2년도 새롭게 신규 발령받은 김강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신규 공무원 주민협치과 김강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. 얘랑 좀말좀 해보셨어요? 아니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손으로 선서 하셨던 분 맞으시죠? 네네, 맞아요. 그때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시네요. 어떻게 다른가요? 지금 좀 순해지셨어요. 원래 많이 순한데. 뭐 선서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아마 이름이 제일 앞이라서 네. 선서를 한게 아닌가. 지혜주님 그 이후로 뵌적 있으세요? 이후에 한번 봤어요. 저녁 같이 먹었어요, 한 번. 오. 지금 한번 연락해 주실 수 있나요? 내일 같이 점심 먹죠. 아, 너무 안 읽으시는데? 맞아요. 허공에다 말하는 느낌. 저도 이제 퇴근을 들어가겠습니다. 내렸습니다. 드디어 밖에 나왔습니다. 오늘도 야근을 많이 하시네요.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오늘은 생각보다 날씨가 안 추워서 아침에 목도리를 하고 왔는데 목도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겨울에 시작하다 보니까 해가 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드네요. 벌써 다 어두워져가지고 걸어서 출퇴근하고 싶다. 엄청 비싸겠지?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안에서는 아마 못 찍겠죠? 그러겠죠? 오늘도 사람들이 많네요. 배가 너무 고파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을 장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드디어 구청에 도착했습니다. 현재 시각 8시 22분. 저희 주민협치과는 여기 7층에 있고요. 저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기도 좀 해봐야겠네요. 지금 소리가 나죠? 처음엔 매우 신기했습니다. 불빛도 들어옵니다. 7층이니까 25.2 킬로칼로리 감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철회자가 제대로 등재가 부재자 등재 건수는 저희 처음에 명부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 선거 관련 이제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따 저녁에 동해서 온 정보를 취합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식사하기로 하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? 더 이상 이제 양천극장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셔서 네. 팀원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평소처럼 하지 않을까. 잘 먹겠습니다. 네네. 네. 넘기기만 하시는 것 같던데. 아직 같이 보고 있는 거.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. 100점 만점에 몇 개 남았어요? 한 그래도 70점은 하고 있지 않나. 오. 점수 좋아요. 네. 100점짜리요. 새로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저희 설날에도 국외부재자 뭐 신고 명부 열람 때문에 점검 때문에 네, 저희는 설날에도 일을 합니다. 그렇답니다. 네. 그렇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, 뭐냐? 네. 저는 어디 가요. 가긴 가는데 짧게 다녀오고 싶어요. 다시. 아, 어디 안 갑니다. 네. 근무해야죠. 그 감사를 막 받아야 되는데? 아, 진짜요? 문 열어놓고 밖에서. 이따 열면 안 돼. 추워. 이따 열릴게요. 부장님 추우시대요. 벗어 드려야죠. 안에 들어가라고? 누가 이렇게 키우는 거야, 여기. 어느 분이 잘 잘해주시나요? 네, 아무래도. Nothing you can see that isn't shown. 좀 더 같이 있어야 할 네. 팀장님이 아닐까. 오신다. 신규는 이 정도는 해야죠.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재밌게 잘 전달하고 있어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민협측과 민간협측팀 김강진이었습니다. 네, 부족하고 재미없는 저의 모습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 주자는 신정 실동의 최승현 주임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